호두나무 산에 올라왔습니다. 호두나무 심은 지 11개월이 지났는데요. 11월 5일 아침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가 봄에 잡초 방지용으로 심은 지인데요. 많이 낡기도 하고, 겨울이 다가오고, 올해 한파도 심하다고 하니까, 냉해 방지도 예방되고, 내년 봄에 올라오는 풀도 제거해서, 호두나무도 보호하고, 또 거름도 될 수 있는 걸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로 덮어줄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희 경운기에 실려있는 사료푸대 보이시죠? 산에 가져갈 사료푸대입니다. 지난번에는 신문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료푸대로 바꿨습니다.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돕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푸대를 한 장을 가운데로 찢어서 호두나무 밑으로 해서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로 해서 두 장씩 껴서 홈을 맞춰서 맞춰주거든요.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그 사이로 풀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종이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접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서 종이라 걱정이 없거든요. 사료 푸대도 여름에 나오는 건 속에 비닐이 돼 있어요. 그걸로 하면 안 되고 봄부터 가을 겨울용으로 나오는 사료푸대는 속에 속비닐이 없습니다. 종이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비닐로 된 거는 비 오면 물이 스며들지가 않으니까 호두나무 뿌리에 물도 잘 안 내려가겠죠. 그것만 잘 선택해서 포장을 선택을 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눈에 가서 배치를 못 보았는데요. 배치 기계로 말기 전에 후딱 가서 저희 덮어줄 거 배치를 미리 챙겨왔습니다. 다 요즘은 기계로 말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큰 롤로 말아진 거를 갖다 써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또 부탁해야 되고 해서 직접 가서 경운기를 싣고 와서 미리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남편이 해보고 있는데요. 볏짚 모자를 볏짚을 만약에 없으면 그냥 사료 푸대로 덮어주고 흙을 위로 덮어주면 바람에 안 날립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볏짚을 구하기가 또 쉬운 게 아니니까 저희는 그래도 좀 구해놓은 게 있어서 볏짚을 덮었는데요.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면 바람에 날리는 게 좀 덜하겠죠. 흙이 덮어줘서 그렇게 하면 수분도 잡아주고 한겨울 추위가 또 뿌리가 어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사료푸대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료푸대 하기 전에는 또 마트에 가면 물건 살 때 종이 박스도 담아주고 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또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사료푸대 주위에 이제 쏙 키우는 집에 부탁해서 미리 속 비닐 없는 걸로 주문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신우 집에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또 부탁해서 잘 어려움 없이 구해는 놨거든요. 주위에 소 키우는 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구해서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어차피 사료푸대는 다
쓰면은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프트 아니고 조금 약간 신문지는 요즘 신문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봄에는 신문지도 어떻게 구해서 깔긴 했었는데 신문지는 이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사르푸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르푸드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저희도 오두나무 신문지가 이제 11개월 지나서 이제 1년인데요. 작년 11월 말에 심어서 거의 1년이 돼갑니다. 이제 올 겨울에 한파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이제 내년 봄에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호두나무가 아니고 다른 어린 묘목도 이렇게 종이로 신문지나 수대로 이렇게 밑에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면 봄 여름에는 풀도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도 비닐에 해서 키우는 것보다 열이 덜 받으니까 나무도 몸살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호두나무도 한여름에 잘 견뎌준 거 보면 산에서 뜨겁잖아요. 햇빛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신문지를 깔아줘서 효과가 더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무가 크기 전 한 2, 3년 정도까지는 한번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1시간 일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많이 열었다. 까마중이라고 옛날에 많이 따먹었을 때 많이 따먹던 게 여기 호두나무 사이에 이렇게 열었더라고요. 거의 뭐 신경을 안 썼더니 자연적으로 나온 까마중인데요.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115골 정도 2시간에 걸쳐서 덮어줬는데요. 겨울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료푸대로 덮어주는데 여름에 덮어줬던 게 효과를 봐서 겨울에도 아마 냉해 피해 잘 넘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볕집까지 덮어줘서 아마 따뜻하게 호두나무가 지낼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호두나무 커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